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같다, 그죠? 야, 영화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다 죽어치고 있어. 끝났지. 아, 말이 그렇다는 거죠. 변호사 고동원입니다. 제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자네와 지석신 씨는 아닌 것을 밝혔습니다. 안녕. 안녕. 뭘 알고 있어? 지인님 어디 계셔? 일어나. 일어나. 옳지. 아니 가지 말고. 아니야, 일로 와. 나한테 관심 보이기 시작했어. 너 걔 어딨어? 힌트. 냄새를 맡아. 귀엽다. 좀 조용히 하면 안 돼요? 어, 잠깐만. 이거 뭐야? 이거 피워드릴게요.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잠깐만. 야, 연희야 나 알겠어. 나 지금 손을 끼쳤어. 연희야 나 지금 누군지 알 것 같아. 왜요? 잠깐만. 다시 한번 적어봐. 이게 연희야 나 지금 손을 끼쳤어. 딱지? 이게, 아닌데. 어, 딱지. 생각해보니까 나도 딱지왕 한번 했었고 그리고 종국영도 절대 딱지 치기 해가지고 1등한 적 있거든. 그리고 재석이 형은 어렸을 때 딱지를 좋아했어. 그러니까 딱지를 좋아하는 집으로 남자 중에 쓰는 거. 그치? 재석이 형이 딱 떠오르지. 달리기 좋아하세요? 재석이 형 달리기 빠르지. 달리기가 빠르다는 건 어렸을 때 많이 뛰는 사람들이거든. 재석이 형 같아. 너는 네가 아닌 것 같지? 저는 확실히 전 아닌 것 같아. 그치? 네. 나도 내가 아닌 것 같아. 제발 정신도 차려. 형, 그러니까 뭔지 알죠? 아니, 뭔지 알죠? 뭔지 알아. 나 지금 무슨 헷갈리는데 지금? 일단 우리 야 너랑 나랑 아닌 거 아니야? 또다시 3년째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너랑 나랑 아니면은 너랑 나랑 아니면은 하지 말자. 우리는 빨리 있어봐요. 그 재벌을 찾아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. 있어봐. 잠깐만 있어봐. 정신 차리고 얘기해. 아 그럼 이걸 얘 걸 만약에 뛴다 그럼 갖다 올려가야 되나? 아니야. 아니,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. 내가 확신해 드는 걸 뭔가 하나 딱 얘기하면 우리 또 다시 연맹되는 거야. 그 네가 그냥 아니라는 증거만 돼. 아 확실하면? 아 얘기하면 진짜. 아 뭐 있구나. 이거 봐 이거. 그러니까. 야 얘들 진짜. 야 남주야, 난 이거에 있어. 붙어. 붙어. 아 네. 아니 또 당했어. 또 당했어. 진짜 제가 또. 아 진짜 내가 기대 안 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에서 오 뭐야 오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무슨 상황이냐 형 잠깐만 형 광수 무슨 상황이냐고 잠깐만 형 나 나유 야 형 무슨 상황이냐 무슨 상황이군요 네가 혹시 그 주인공이냐 형 아니에요 난 둘 같은데. 지금 나도 내가 맞는지 아닌지 난 솔직히 좀 긴가민가 하고. 야, 뭐 하세요? 얼굴이 희고
형이시잖아요, 형이.